다음은 오후보행인데요. 오후보행은 무한대로 차의 길이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오후보행은 뒷바퀴 중심에서부터 차체 최후단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길이가 가장 앞차축부터 가장 뒤에 차축 중심까지 수평거리의 2분의 1 이하이거나 다음 강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등극미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캠핑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튜닝 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캠핑카와 캠퍼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를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우선 캠핑카 차체 일체형입니다. 차종은 특수차, 유형은 특수용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고정방식은 U볼트, 볼트, 용접 등으로 4개수 이상 고정해야 하며 기존 적재함보다 체결 강도가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텀버터를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캠핑 설비의 고정은 차체에 고정해야 하고 픽업형 화물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차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차량들은 차체 상부에 루프탑 텐트 형태의 출침시설을 구비하는 경우 텐트 출입문이 비상탈출 공간 또는 비상탈출구의 규격을 만족해야 하고 캠핑 공간과 루프탑 텐트의 이동에 필요한 요유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내부 구조물을 활용하여 출침시설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정합니다만 운행 중 이탈되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시트를 접혀서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튜닝 승인이 제한되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캠퍼입니다. 캠퍼는 차체 분리형이죠. 위 사진과 같이 화물차에 화물칸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소에는 화물차로 사용하시다가 주말에는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꼽히는 튜닝이죠. 캠퍼는 차종은 화물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튜닝 승인 신청 시 캠퍼 적재시를 기준으로 하중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화물 자동차에 캠퍼를 설치하게 될 경우 한 개만 허용하고 유형이 다른 캠퍼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캠퍼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재튜닝 대상이 됩니다. 확인 바랍니다. 즉 1번 트럭에 A캠퍼를 튜닝했다고 하더라도 B캠퍼를 사용하는 경우는 재튜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캠퍼 튜닝 검사 시에는 캠퍼를 장착하여 튜닝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정기 검사 시에나 종합 검사 시에는 캠퍼를 탈거 후 검사를 수검하셔야 됩니다. 즉 검사를 두 번 하죠. 캠퍼를 장착한 상태에서 튜닝 상태에 를 검사하고 그리고 캠퍼를 해제를 하고 차량의 원래 재원 검사하고 뭐 브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한 개의 캠퍼를 다른 화물차에 튜닝하는 것은 가능하며 캠퍼는 튜닝 시 최대 안전 경사 각도 측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대 안전 경사 각도는 차량의 높이가 높아졌을 때 전복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캠퍼를 포함하여 차량 중량, 차체 길이, 너비, 높이는 승인 문구에 별도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재원을 변경하지 않기에 승인 문구로 기록해 남기는 것입니다.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형 체결고리를 사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 시험 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한 시험 승격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최소 체결력은 캠퍼 중량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캠퍼를 고정하실 때는 턴버클의 연결 고리가 차체 너비 이내여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차체 너비 이내로 설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체결 고리는 운행 시 떨어지지 않도록 용접으로 견고히 고정해야 하고 결합되는 부위는 진동 등 충격에 쉽게 이탈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캠핑 시설을 포함하여 자전거 캐리어 설치 등으로 등록번호판이 가리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 등록번호판을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내용을 모르시고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니 반드시 보조등록번호판 발급 후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캠핑시설로 인해 등록번호판을 포함하여 등화장치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번호등, 제동등, 방향시 등 위치이동을 허용하거나 등화 추가 설치가 가능한데요. 추가 설치의 경우는 반드시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네임플레이트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임플레이트, 즉 라벨은 우측면에 견고하고 쉽게 가능한 위치에 부착이 되어야 하며 캠퍼 제작자, 제품명, 캠퍼 일련번호, 장착 자동차 차대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승인 문구의 경우 캠핑용 자동차, 승차 정원 몇 명, 취침인원 몇 명, 그리고 필수 항목 침상 플러스 아까 알파라고 말씀드렸죠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캠퍼는 캠퍼 설치, 분리형 캠퍼 설치에는 차량 중량, 캠퍼가 장착된 중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캠퍼를 설치하고 나서 전축 중 얼마, 몇 킬로, 후축 중 몇 킬로, 그리고 캠퍼를 장착한 상태의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캠퍼 일련번호, 그리고 트위스트 락 고정 또는 톤버틀 고정과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종 변경, 그리고 뭐 특수자동차, 그리고 캠핑 자동차, 승차 인원, 취침 인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수 항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HKS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질문 몇 가지 있습니다. 1. 침상이랑 테이블이 고정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바닥 평탄화 후에 위에 야전 침상이랑 캠핑 테이블 얹어놓은 정도. 2. 튜닝 후에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 인버터 등 전기 작업을 하면 또 튜닝을 해야 하나요? 3. 옛날 모델이라 그런지 속도 제한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면 승합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달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침상과 테이블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튜닝 업무 매뉴얼에 내부 구조물을 활용하여 취침 시설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정 가능하고 내부 구조물은 운행 중에 쉽게 이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등 변경 없이 승차 좌석에 시트를 접어서 활용하는 경우와 승차 좌석 위에 에어매트 등을 단수 이용하는 경우는 튜닝 승인이 제한됩니다. 바닥을 침상이라고 하고 바닥 위에 매트를 깔겠다 하는 것들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제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평상시는 승차 좌석으로 사용을 하다가 캠핑 시 리클라이딩을 하여 침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리클라이딩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시트에 하나여 장착이 가능하며 그런 시트를 침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좌석을 가공하여 리클라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제한되며 그런 일반 좌석을 개조하여 그 위에 매스트리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침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테이블의 경우 침상을 설치하고 그 외 다섯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데 만약 테이블을 설치하셨다면 탈부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탈착할 경우에는 운행 시에 테이블이 탈락 우려가 없도록 수납장이나 벨트 등으로 수납 고정해 주셔야 되고 사용 시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캠핑카에 배터리 등 일반적인 전기세를 설치하는 것은 튜닝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배터리 및 인버터 등으로 차량 중량이 제원의 허용자를 벗어날 경우 튜닝을 통해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시설 설치 시 안전규제에 맞도록 안전하게 장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 기존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굳이 장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승인을 시트 탈거 및 침상 플러스 기타 1 항목으로 튜닝 완료 후 이동식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다가 추후 자금 유효가 된다면 배터리 및 인버터, 태양광 등 전기 시설을 매입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시 튜닝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캠핑카에 배터리 등 일반적인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튜닝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만 배터리 및 인버터 등으로 인해 차량의 중량이 재원의 허용차를 벗어날 경우 튜닝을 통해 정착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튜닝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8조 1항에 의한 차량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배터리나 전기시설이 무겁기 때문에 다시 다시게 되면 튜닝 승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전기시설 설치 시에는 안전기준을 맞도록 안전하게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카고 트레일러를 허가받은 업체에서 캠핑 트레일러로 튜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튜닝이 가능한 업체를 이용하신다면 카고 트레일러에서 캠핑 트레일러로 튜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용두급 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 높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튜닝이 가능할 것이고요. 튜닝 검사 시에 경사각도 시험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동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너비, 길이는 출고 상태의 재원을 준용하고 높이가 높아질 경우 경사각도를 측정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캠핑카에 서치라이트를 장착하여 캠핑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안전 규정에 적합하든 모두 불법인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서치라이트의 점등과 관계없이 장착은 모두 불가합니다. 캠핑 등으로 차량 주차 후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좌석등과 같이 별도의 탈부착이 가능한 등화장치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경찰차나 소방차, 긴급 전기 보수차량 등 그런 차량에만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짱 누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봉고3 냉동 탑차를 캠핑카 튜닝 시 운전석과 탑 사이에 비상탈출구를 꼭 만들어야 할까요? 창문만으로는 안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탑 내부에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상탈출구는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해당 창문이 비상탈출구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탑 내부에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비상탈출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네요. 릴리홍님, 언시아님, 시선라이프님 등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모두 동일한 내용들이라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댓글들의 요지는 캠핑카를 직접 만들 수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개인이 못하는데 어떻게 자작 캠핑카가 검사 완료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면 첫 번째 질문, 캠핑카를 직접 만들 수 있냐 없냐. 자동차관리법 34조 2항에 따라서 개인 튜닝 작업은 불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못하는데 어떻게 자작 캠핑카가 검사 완료되어 운행을 하고 있는지 문의주셨어요. 튜닝 검사 과정은 승인 서류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작업했는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운행 중 안전 운행을 위협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튜닝 작업 완료 등록은 튜닝 업체에서 승인 신청 서류대로 작업을 완료했다고 등록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작업은 본인이 하고 등록만 대행업체를 통해 작업 등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업체에서 작업 완료 등록을 하였기에 해당 업체가 작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며 작업을 한 개인뿐 아니라 허위로 작업 등록을 한 업체도 위반 행위를 한 것입니다. 특히 단속이 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구할 수 있기에 개인과 튜닝 업체는 나를 포함한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작 튜닝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방송이나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자작 캠핑카가 합법 적으로 소개되는 것들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많이 검사 시에 애로사항이었던 부분을 해소한 부분인데요. 4월 1일자로 캠핑용 자동차 승인을 받을 시에 필수 항목 2의 규격 표시는 자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취침 시설, 취침 공간을 포함하여서
그 외에 뭐 필수시설이 아닌 것들도 다 사이즈를 계약하였는데요. 검사 시에 사이즈 오차가 있어서 도면과 다르다고 검사 부적합되는 사례가 있어서 필수 항목 외에는 사이즈를 기록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튜닝 검사 시에 상세도에 표기한 필수 항목의 규격이 일부 상이하여도 실측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을 만정하는 경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캠핑 자동차의 상세도 아래 사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죠.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필수 확인 사항으로 표시된 취침 공간은 위치와 면적을 표기하고 그 외에 뭐 냉장고, 소파 등은 위치만 표기하며 규격 표기는 자율적으로 적용된 겁니다. 하지만 하중부포 산출 시에는 해당 무게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튜닝 업무 매뉴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영상이 한번 업로드 되어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모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튜닝 신청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튜닝 업무 매뉴얼을 최신판으로 확인해 주시고 해당 매뉴얼에 맞는 튜닝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튜닝 작업의 경우 튜닝 업체나 자동차 제작자를 통해서 해주시고 자작 튜닝이 불가한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처 기술지원팀의 임성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